안녕. 나는 오늘은 언니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쁘게 준비하지? 난 아직 신발도 안 신었고 머리는 예쁘게 하고 왔어. 그리고 타고 갈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돼. 그러면 마트로 가자. 마트로 가면 좋을 거야. 얼른 가야지. 너무 뛰어왔어. 늦으면 안 되거든. 지금이 1시 10분인데, 1시 30분까지 만나기로 했어. 얼른 가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자고. 나 얼른 신발 가게 찾으러 가야겠다. 여기는 검정이네 신발 가게인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와? 이 신발이 있어. 이런 예쁜 신발. 이걸 살수 있어. 드디어 여기가 신발 가게인가? 저기요, 저기요. 어머, 손님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무슨 신발로 드리죠? 저는 여기 신발이 있어요. 오메가, 내가 바로 소개해주지. 이런 신발. 이 신발을 살래요. 네, 그러면 이 신발로 사세요. 그러면 신발을 신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신발을 빨리 신고 나올게요. 신발 든든. 이렇게 꼭꼭 넣어주세요. 으쌰, 으쌰. 드디어 신발 신었다. 신발이 너무 예뻐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가게도 내가 주인이 총. 빨리 헤드폰도 사러 가야 돼. 나 음악이 좋거든. 여기 헤드폰 가게 맞죠? 어머? 어머머머? 어머냐? 어머냐? 그래, 끝났어. 그래, 오케이. 깜짝 놀랐잖아. 똑같은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거야? 나는 여기 가게 사장이라서 계속 여기 있어. 아하, 그렇구나. 저 헤드폰 살 거예요. 헤드폰은요? 헤드폰은 여기지롱. 이 보라색 헤드폰 어때? 귀 끝에는 핑크 색깔이 살짝 놓여 있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헤드폰이야. 이걸로 사렴. 네, 그래요. 그거 좋아요. 빨리 살래요. 노래 지금 들을까? 아니, 안 들을까? 안 들을래. 그럴까? 목에다가 걸고. 돈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패스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전 빨리 언니 만나러 가야 돼요. 뜨헉. 언니? 너가 동생이었니? 안녕!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니. 여러분, 꼭 다음 편도 봐주세요. 지금은 1편. 다음 2편에서는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언니를 만나서 뭐 할지? 언니! 알려드리는 2편. 그래서 2편을 꼭 봐줘야 돼요. 2편으로 고! 꼭 봐주세요. 그리고 퀴즈. 오늘의 퀴즈예요. 언니랑 뭐 할지 댓글 남겨주세요. 퀴즈가 아니에요. 저희는 댓글이에요. 언니.